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잭토마징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진해에 있는 장복산 추예숲, 편백나무 추예숲에 나왔습니다. 요즘 날씨도 되게 덥고 무더운데 이곳 그 장복산 편백나무 추예숲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편백나무로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이곳이 마산, 창원, 진해 이곳 그 사시는 시민들은 이곳이 쉼터이자 놀이터이자 늘 일상생활에 오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 편백나무 숲으로 둘러싼 이곳이 굉장히 시민들의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대단히 편백나무 숲으로 쌓여서 이곳이 평일이든 휴일이든 주말이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 지금은 보다시피 이렇게 평일이다 보니 사람은 없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아무 인파가 없습니다. 다들 편백나무 가 우리 사람들 몸에 얼마나 좋은지 다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곳이 불리워지는 이름이 장복산 편백나무 치유의 숲이라고 맹맹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사방팔방 이렇게 편백나무 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치유센터도 있고 두드림길, 다스림길, 올림길 이렇게 여러 갈래에 이렇게 둘레길도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삼일사란 절이 나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보이시지요? 창원 편백 치유의 숲입니다. 여기가. 자, 그럼 이곳 편백나무 지회 숲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제가 삼일사 사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여기 석등 있는 이곳이 삼일사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이자 불이문입니다. 불이문 석등입니다. 삼일사 불임문 석등. 여기도 다 보다시피 이게 올라오는 길도 편백나무로 다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장복산 삼일사 됐습니다. 석등입니다. 이렇게 저 위로 올라가는 이곳 삼일사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계단으로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펜길도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삼밀사 일주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온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창원시 주위의 숲, 편백나무 숲입니다. 빽빽히 둘러싸인 편백나무 사이로 햇빛은 거의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나이가 좀 든 노송도 이렇게 약간 허리가 굽어져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편백나무라 그런지 공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곳 장복산 삼밀사 온 목적도 보다시피 이렇게 여기는 516나한 들 모셔져 있다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500나함이라 하면은 저 영천 그조사에 가면은 이렇게 목조로서 이렇게 500나한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곳은 어떤 500나한들이 이렇게 있는지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장복산 삼밀사 내부 전경입니다. 장복산 삼밀사 내문입니다. 기삼보하옵고 행동에 불지옵, 따뜻하고 거극한 꽃향기는 마치 부처님의 포근한 자원의 품속 같아 마냥 즐겁게 뛰노는 중생을 바라보듯 진해 앞바다를 한가슴에 안고 우뚝 솟은 장복산 날에 수도사문의 가람으로서 일체 중생들의 심신의 본 원처가 되고 기이처가 되어온 장복산 삼밀사는 진해시 태백동 산 52-128번지 장복산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 정조 3년 1779년에 동호 장근 망울암이라 하였고 그 이후 설산 동화로 유실되어 폐허로 흔적만 남아있던 것을 1982년 빈성이 복원하여 삼밀사로 계칭 중근 중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사찰에 지대한 관심과 정성으로 찾아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방문객과 모든 부처님들께 두 손 모으며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강맹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복산 삼밀사 주지 합장 이렇게 안내문을 늘어놨습니다. 장복산 입구 이렇게 안내문과 이렇게 전경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올라온 입구에 보면 이렇게 약수물도 있습니다. 장복산 삼밀사 이렇게 들어간 입구에 일주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이 출입하는 문전입니다. 보십시오. 요 입구가 문왕천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장복사 삼밀사를 지키는 4대 천왕입니다. 4대 천왕님이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입구에 보다시피 이렇게 색가모니 석조 부처님께서 다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뒤에 붙은 저 숙조 뒤로 보면은 이렇게 규정을 써놨는데, 그래 저 의미는 본인도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저기 편백나무 숲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크고 높고 우람합니다. 이곳 장복산 삼밀사에서 진해를 내려다보는, 그 진해 앞바다를 내려다보는 전경입니다. 보이시지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진해 시내고요.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진해 앞바다입니다. 자, 보십시오. 날씨가 조금 더 맑았더라면은 조금 더 깨끗한 영상을 볼 수 있을 텐데, 조금은 흐려서 그런지 희미하게 보입니다. 장복산 삼밀사에서 내려다보는 진해시 전경입니다. 4대 천왕을 설명하자면은, 이분께서 남중 장천왕입니다. 보다시피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방의 세계를 지킨다는 내신 중 남쪽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4대 천왕님은 보다시피 이렇게 동지국 천왕입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방의 세계를 지킨다는 내신 중 동쪽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사천왕은 보다시피 이렇게 이렇습니다. 북다문 천왕입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방의 세계를 지킨다는 내신 중 북쪽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천왕님은 보다시피 서광목 천왕입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방의 세계를 지킨다는 내신 중 서쪽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자, 4대 천왕입니다. 4대 천왕입니다. 4대 천왕 문을 지나면 보다시피 이렇게 12간지 12띠 이렇게 석불 다 띄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루되지요. 보다시피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대지들을 기점으로 12띠 극상을 이렇게 딱 입구에 떼어 있습니다. 이 삼밀사 또 한쪽 켠에는 이렇게 낙갈로 떼어 있습니다. 삼밀사 낙골락입니다. 자, 금벗당에 왔습니다. 금벗당. 보통 보면 금벗당을 사찰마다 가보면은 대웅전, 대웅보전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한글로 금벗당 이렇게 탁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접하다 보니까 정감이 더 가지요. 자, 그럼 법당 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큰 법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처음부터 안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자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장부 살림을 이렇게 쭉 모셔놔고요. 이 가운데를 기점해서 석가모니 불과 간신보살님하고 이렇게 꼬이고요. 여기는 신장님 같습니다. 이렇게. 법당에는 이렇게 자 이렇습니다. 자, 큰 법당을 나와서 저는 보다시피 이렇게 만불공양탑전 가는 길, 삼성각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만불공양탑전은 이렇게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500 난 모시란 곳이 이곳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경상북도 영천에 가면은 500남 분이 모셔져 있는 거조사가 있는데 그쪽에는 보다시피 거기는 목조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석불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목조와 석불의 그 차이입니다. 다 새겨진 문양이 다 다릅니다. 보다시피 대단합니다. 500난 석불을 이렇게 모시는 저를 처음 봅니다. 자, 보십시오. 굉장하지요. 생각하는 괴태 같습니다. 이 나님은 그런 것 같네요. 왜 이리 등이 가려울까? 등 좀 끌어야 되겠다. 이런 표정입니다. 보다시피 이분은 괴태 생각하는 그분 같습니다. 이분은 참 부끄럽네 이런 표정이고요. 이분은 허허 이보게 이 사람아 빨리 가지 말고 잠시 쉬었다 가게 이런 표정입니다. 이분은 또 뭐야 내 이놈 그런 표정입니다. 다 보다시피 이렇게 표정들이 다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곳은 경남 진해에 있는 장복산 삼밀사 500나한 모셔놓은 그런 곳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516난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500난 가는 곳에 이렇게 예쁜 채송화도 이렇게 피었습니다. 예쁜 채송화. 색깔이 너무 곱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500난 전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자 전경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보십시오. 와, 대단합니다. 여기도 해발 한 3-400m 고지는 됩니다. 보다시피 세월을 이긴 이 고성도 이렇게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진해시 전경이고요. 멀리 보이는 곳이 진해 앞바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진해 하면은 전국 벚꽃의 명소 제1위로 꼽는 그런 진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곳이 삼밀사 수민호탑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전암사 가면 이렇게 수민호탑이라고 있습니다. 수민호탑이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그런 수민호탑인데 이것도 보다시피 삼밀사에도 수민호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민호탑을 주위로 이렇게 보다시피 500난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약간 수민호탑 약간 옆에서 보다시피 이런 그림입니다. 보다시피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진해시 전경이고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험악하고 좋습니다. 보다시피 저기 계곡에는 물이 쫄쫄 흘러내리고요. 계곡의 물소리가 흘러내려옵니다. 여기는 삼성각입니다. 자, 수민호탑과 500난이 있는 경남 창원하고도 진해에 있는 삼밀사 500난전입니다. 수민호탑 뒤에는 바로 아이고 이 나은 분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 보십시오. 수민호탑 바로 앞에서 500난 쭉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하지요. 여기가 경남 창원시 하고도 진해 장복산 삼밀사입니다. 자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이곳 진해를 방문하실 일 계시면은 한 번쯤 들리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500난 전 바로 옆에 보다시피 이렇게 이런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렇죠?
예, 주로 오면은 사찰 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풍경입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는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풍경. 자, 금법당. 삼일사 금법당을 자 뒤로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사랑하는 시청자님, 저는 이곳 경남 창원하고도 진해 장목산에 있는 삼일사에서 이만 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 올 때까지 건강들 조심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범종루입니다.